새벽 시간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여성을 끌고 나갑니다. 끌려 나온 여성이 반항해보려 하지만 힘이 센 남성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남성의 손에 흉기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 이때 또 다른 남성이 들어오더니 흉기를 든 팔을 잡고 넘어뜨려 강도를 제압합니다. 강도를 붙잡은 용감한 남성은 무술 고단자인 성지훈 씨. 편의점 주변에 있다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망설임 없이 나선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엔 저도 놀랬지만 뭐 여자 혼자 편의점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뭐 당연하다는 진짜 뭐 당연한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잡아왔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 씨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칼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슈퍼컵 능가하는.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용감한 시민 성지훈 씨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